정몽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항상 아침 일찍마다 이 대통령 출근을 몇 시에 하는지. 네. 지금 며칠째죠? 오늘 이제 가면 9일째입니다. 9일째. 아, 네. 이제 방송 끝나고 또 가보실 거죠? 아, 가야죠. 네. 그 어디로 가세요, 주로? 어느 길목을 지키고 계십니까? 보통 그 집무실을 제일 먼저 가고요. 그다음에 집무실에서 그 분위기가 있습니다. 경찰들이나 교통 경찰들이 나와 있는 걸 보고 만약에 집무실 쪽에 경찰들이 없다. 그러면 다른 방향으로 갈 경우가 있어서. 그렇지. 그래서 집무실을 통과한 다음에 관저를 향해서 관저 이제 출발하냐 안 했냐를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주변을 둘러본 다음에 만약에 네. 다른 쪽으로 간다 그러면 그쪽으로 자리를 잡고 그런 식으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우리 현장 추적하기 전에 네. 간단하게 또 탄핵 관련해서 인터뷰하신 게 있던데. 네, 어저께 이상민 장관의 탄핵안이 가결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국회로 8시에 달려가 봤습니다. 오, 그래서 예. 그 민주당 의원들이나 나오신 의원들 한번 인터뷰를 해보려고 갔는데 우선 영상을 한번 보시죠. 네. 네. 누구시죠? 아. 은희야, 안녕하세요. 오늘 여기 아 서울의 소리 잠깐 아, 한마디만 네. 서울의 소리 정몽 기자입니다. 네네. 오늘 정의장에서도 정말 열심히 아, 해주셔가지고 잘 해주셨는데 이상민 탄핵안 가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뭐 당연히 가결이 되었어야 한다고 보고 저희도 꾸준히 네. 이제 당론으로 그 사퇴해야 된다, 책임져야 된다 이런 말을 계속 해왔거든요. 그거에 네. 대해서 저희도 항상 말해왔기 때문에 오늘도 함께 참여를 한 것이고요. 네. 네, 오늘 추운데 이렇게 나와 계신가요? 아, 네. 오늘 아, 네, 의원님들 너무... 나오시는 거 아... 저희가 오늘 이상민 탄핵 가결을 한 거에 대해 응원도 해드리고 아, 네. 인터뷰 좀 하려고 네. 왔습니다. 안에 계신 분들한테 또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윤석열입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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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의 네. 네. 유호정 의원하고 아, 장혜영 의원인데 야, 오늘 아침이에요? 아, 어제 어제 저녁이요. 어제 밤? 네. 아. 그래서 마지막에 이걸 묻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원든지 제가 만나면 제일 하고 싶었던 게 다음은 윤석열입니까? 아, 네, 그러니까 이 대답. 웃더라고, 네, 그래서 절대 잘 웃지 않는 그 의원들이 어저께 윤석열은 특히 장혜영 의원 같은 경우는 심각한 표정으로 이렇게 한동훈 장관을 얘기할 때 그걸로 굉장히 유명해지신 분인데 저기서 빵 터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윤석열 탄핵의 두 표를 우리가 하나 얻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 1호 차를 추적하신 거죠? 네, 어저께 같은 경우는 8시 45분 정도에 네. 집무실 앞에 도착했는데 경찰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요? 네, 집무실에 근처에 아예 경찰들이 보이질 않아 가지고 이거 좀 이상하다. 야, 이상하다. 어떤 데가 이상하다. 아, 그리고 이거 도저히 이거는 예전에 한번 한남댁을 넘어간 적이 있어서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하고서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영상을 한번 보시죠. 어떻게 따라잡았어요? 네, 봅시다. 예. 네. 네, 아직 출근을 안 한 걸로 보이는데요. 오늘 왠지 윤석열이 이쪽으로 출근을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곳에 현재 여기 제 분위기로 봤을 때는 출근하는 분위기가 아닌데 지금 아마 오늘 윤석열이 다른 행사가 있는지 아니면 출근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이따가 관저 쪽으로 가보면 알 것 같습니다. 관저에 아직 출근을 안 했어요. 네, 아직 출근을 안 했고요. 사법경찰들 다 여기 모여있네. 이쪽으로 직진해서 간다는 갈 수도 있다는 얘긴데 일로 직진하면 장충동 가는 길인데 네, 윤석열이 이제 출근을 할 것 같습니다. 9시 45분 윤석열이 출근합니다. 네, 신호만 켜지면 바로 윤석열 어디로 출근하는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윤석열이 청와대 영빈관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이 청와대 영빈관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9시 45분에 출근해서 윤석열이 청와대 영빈관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네, 잘 잡았네요. 네, 지금 봐도 저기 지금 청와대까지 가는데 45분에 출발을 해서 10분 걸렸습니다. 관저에서요? 네, 관저에서 10분 걸렸는데 잡아놓으니까 쭉쭉 빠지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는 원래 그 집무실까지 한 5km 정도 됩니다. 아, 네. 근데 아마 청와대까지는 한 8km 정도 될 것 같은데 네. 굉장히 그 시간대에 더 많은 인원들이 대기를 하고 있다가 신호를 다 잡고서 다행히 제가 바로 뒤를 따라가가지고 안 잡히고 따라갈 수 있었는데요. 혹시나 또 가까이 가면은 또 뭐 걸릴 수가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뒤에서 조심히 따라갔었는데 이날은 청와대를 갈 줄은 상상도 못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 이제 어디 그 세종시에 갔다 막 이런 이야기도 들려가지고 계속 기다렸는데 하여튼 지금 8일차 어저께 정확히 8일차 출근을 했는데 단 한 번도 9시 전에 출근한 적이 없고 9시 40분에 청와대 영빈관에 네. 도착했다는 건 10분 거리라 그러니까 45분에 출발해서 55분에 도착했습니다. 이야 네. 뭐 하셨어 9시 45분까지? 아 그러니까 뭐 세수도 하셔야 되고 식사도 하셔야 되고 바쁘시겠지 뭐. 그래서 제가 이 기다리면 늦으면 늦을수록 제가 더 고생하거든요. 그렇지 왜 일을 못하니까. 네. 근데 어저께 청와대를 가면서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아까 보신 것처럼 네. 남산을 통해서 지금 서울 한복판을 통해서 청와대로 갔죠. 한남동 관저에서 외교부 네. 청사니까 외교부 네. 거기서 네. 남산 순환도로를 타나요? 원래 남산 그 소월길을 지나서 시청 광장을 지나가지고 그렇지, 가는 게 가장 최 소월길 네. 가면 바로죠. 근데 윤석열은 시청을 지나지 않았습니다. 남대문 뒤로 돌아서 저기 광화문을 아예 지나지 않고요. 남대문 뒤쪽으로 해서 백화점을 통해서 돌아서 보신각 쪽을 향해가지고 숭례문에서 네. 시청 앞으로 해서 청와대로 간 게 아니라 그게 네. 가장 가까운 가장 거죠? 가까운 길인데. 그런데 숭례문에서 시청 앞으로 안 가고 네. 안 가고 이쪽에 네. 종로 그 직진 빠지는 길. 네. 한국은행 본점 길이죠. 네, 그쪽. 글로 이제 빠졌다는 얘기죠. 네, 글로 빠져서 정확하게 거리를 계산해 보니까 한 1km 정도를 돌아서 갔습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시죠. 네. 왜 그랬을까요? 자, 보시면 저 검은색 동그라미가 네. 시청 분향소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것 때문에 돌아갔구나. 네. 만약에 직진을 한다 그러면 저 예. 노란색 사이 그 바로 시청 앞을 지나서 노란색 네. 선으로 가면 바로 경복궁에서 우회전 하면 최단 거리로 청와대를 그렇죠. 들어갈 예. 수 있는데 저 분향소를 지나기 싫어가지고 대통령 뒤로 돌아간 걸 어저께 목격을 했고 실시간으로 어저께 촬영을 했었죠. 네. 근데 정말 웃긴 거는 네. 분향소를 어저께 끝나고 갔었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분향소에 한 2시쯤에 아니 갑자기 차벽 세대가 또 세워지는 거예요. 제일 잘 보이는 분향소 옆에. 그래서 왜 철거하러 왔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긴장했겠네요. 네. 그래서 잠깐 한 바퀴 돌고서 딱 오는데 갑자기 윤석열이 또 지나가는 거예요. 이제 반대로 집무실을 가는 걸로. 갈 때는 거길 지나치 않았는데 집무실을 갈 때는 거길 지나쳐서 가는 게 최단 거리이기 때문에 걸로 지나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경찰차 버스 세대가 거기를 딱 막고 있어서 아예 보이지 않게 차단한 겁니다. 보시지 말라고. 네, 그리고 나서 윤석열이 지나가자마자 그 차가 그대로 빠졌습니다. 이게 대통령 각하께서 네. 시청 앞에 이태원 참사의 유가족들 네. 지키고 있는 159명의 넋을 기리는 분향소를 네. 보시는 게 아무래도 좀 심기가 불편하실 테니까 차벽으로 해도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예를 뭐예요? 들어서 천공이 천공이 가지 마 귀신 들인다. 네, 왜냐하면 천공이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맞아. 네, 돌아가셨을 때도 가지 말라 그래서 일부러 지각을 해서 가지 않았던 그런 게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네, 그런 의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참 훌륭하신 대통령 각하입니다. 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준비한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예. 네. 어저께 가장 핵탈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곽상도 네. 아들 50억 네, 퇴직금. 예. 무죄가 나왔습니다. 곽상도 의원이 무죄가 됐죠. 네, 의원이 나왔는데 이 네. 50억이 뇌물죄로 네.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통산적으로 많은
퇴직금을 주었는데 네. 이게 뇌물죄로는 보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네. 30대 그룹 전문 경영인 퇴직급 상위 20위를 한번 봤어요. 아 그래요? 네. 현대자동차 김용환 부회장이 퇴직금 64억 1위. 네. 보수 총액이 88억입니다. 네. 88억인데 퇴직금 64억. 2위가 부회장 현대자동차 퇴직금 55억. 보수 총액이 75억. 그다음에 우유철 현대제철이 부회장이 53억의 퇴직금을 받았는데 보수 총액 67억입니다. 근데 곽상도 아들이 50억을 받아서 재벌 4위. 네. 재벌 총수급이네. 네, 4위인데 와. 보수 총액이 6,500만 원입니다. 아, 참. 그걸 재판부에서 어떻게 설명해요? 재판부에서는 이게 지금 얘기 듣기로는 검찰에서 기소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무죄를 내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 문제가 지금 커뮤니티에서 엄청나게 화두가 되고 있어서 네. 이게 곧 역풍이 불 것이다 네. 예, 라고 이야기가 돌면서 네. 이렇게 30대 그룹 전문 경영인 퇴직금 상위 20위에 곽상도 아들 화천대유 네, 대리가 네, 4위에 올랐다는 거 아들 알려드립니다. 잘 뒀네 곽상도 전 의원님 네, 네. 아들 잘 뒀어 거의 잘 재벌 뒀죠. 총수급이네 그럼요 재벌 총수급 아들 효자네 아니 6,500만 원 월급 받고서 퇴직금 50억 받으면 무조건 가야죠. 효자 아들 뒀어 그냥. 맞습니다. 아, 네. 자기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거야. 관련이 없다는 거죠. 아들이 네. 독립적인 생계를 갖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죠. 퇴직 사유도 몸이 아파서 그리고 너무나 많은 회사에 큰 이익을 줬다. 네, 이거는 아마 영화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 네, 세상 참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네. 이 1호차 추적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겠습니다. 네, 조만간 압수수색 들어올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정명건 기자. 네. 예, 오늘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오늘도 가보겠습니다. 네. 아, 예. 감사합니다. 출동하십시오. 네. 예. 맡겼는데 천시를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본 다큐 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 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 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